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그럼 두 번째 만렙 주식의 선택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은 금융주입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가 밸류업 관련 세제 혜택 인센티브를 발표하면서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는데 지금 밸류업 관련주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밸류업 기대감으로 지금 금융주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급속도로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 60% 이상 오른 KB금융을 필두로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모두 52주 신고가 기록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밸류업 수혜 섹터 이렇게 보기보다는 차라리 만약 밸류업을 진짜 보시겠다 하면은 기업가치 제고 위에서 적극적으로 그 기업이 변화를 보이고 있는 종목 그런 쪽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소위 예컨대 만약에 뭐 밸류업 프로그램을 혹시라도 관련주를 보시겠다 하시면은 이미 너무 벌써 많이 오른 이런 금융주를 좀 피하시고요. 차라리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같이 있고 그리고 기업 자체에서 우리는 저기 주주 환원이나 여러 가지 배당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기업 가치의 이제 이미지나 모든 이런 부분을 제고할 수 있는 있다고 밝힌 이제 자동차 쪽 아니면은 지주사 아니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금융주보다 덜 오른 증권주 아니면 보험주 이쪽으로 관심 가지는 게 차라리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만렙 주식의 선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바이오주입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업종은 좀 어떨까요? KRS 헬스케어 지수가 지난 3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사실 이전에 저희가 HLB 하한가 사태를 겪은 터라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경계해도 되거든요. 선민우 가이드님, 이거 지금 헬스케어 섹터 좋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좀 좋게 보신다면 또 어떤 종목을 좋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바이오 섹터가 연내 통과가 전망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생물보안법 그리고 금리나 수혜 기대감으로 당분간 랠리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바이오 섹터 중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에 좀 돈이 몰리는 현상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별적인 접근이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관심 가져볼 종목은요,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어쨌든 이슈가 있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테르가제의 이제 허가 및 ADC 치료제 관련주 이제 알테오젠은 있는데 알테오젠은 이미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이제 차익 매물이나 이런 게 좀 나오는데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잡으셔라 하기에는 솔직히 좀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그냥 이 알테오젠으로 인해서 관련 제약바위의 분위기가 좀 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옆에 두고 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그 다음에 보이실 거는 이제 레이저트림 FDA 승인 관련주인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 둘 중에서는 유한양행 쪽을 솔직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전 임상 파이프라인 중 최소 두 개, 에로를 계획하고 있는 니가켄바이오. 그리고 또 최근 급락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급등주, HLB 그룹주예요. 근데 무섭죠, 이제. 한번 한가를 한번 맞아보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항서제약이랑 요번에 FDA 미팅 때 나온 얘기가 어떤 거를 더 수정하고 어떤 걸 더 바꿔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결국에는 되게 미비한 서류 정도의 보완이다. 이 정도의 FDA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한 거의 떨어지기 직전까지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매물이 막 쏟아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그룹주 중에서도 그레신 가장 핵심되는 것 쪽으로 많이 보셔야겠죠. HLB랑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HLB 제약 요 세 가지 종목 정도는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뭐 지금 막 들어가셔라 또 기존처럼 또 한번 무서웠다고 다시 경험하셔라가 아니라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시총은 높지만 되게 안정적인 실적 베이스를 가진 종목이 있습니다. 비싸가지고 잘 못 들어가세요. 근데 그 비싼 종목이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닥을 찍으면서 지금 갑자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리나 이슈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탁 생산 이런 쪽에서 가장 이슈를 받는 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시가총액 뭐 최상위에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을 찍으면서 계속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조금 조정을 준다면은 기존 최고치 목표가 부근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 가이드님은 헬스케어 섹터 어떻게 보세요? 지난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이 편입된 KRX 헬스케어 지수가 최근 한 달간 7.9%나 상승했다고 하거든요. 지수는 이제 5거래일 만에 10% 넘게 올라서 3월 26일 기록한 52주 최고가를 100포인트가량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코스닥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신약개발 바이오텍이 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우선 HLB 그룹주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지난번 불승인으로 관련주 전체가 급락했던 가남신약 리보세나립에 대한 시판 승인 재심사 신청서 제출을 공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관심을 가지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일 것 같고요. 네. 또한 삼천당 제약이 57.99%로 상승해서 KRX 헬스케어 지수 편입 종목 중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어요. 최근 비만 치료제 성분인 세라글루타이드 복제약을 일본 제약사에서 독점 판매한다는 가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덕분으로 보여지고요. 앞서 유럽 지역에서 항반 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로 공급하기도 하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5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원으로 코스닥 6위에 올랐고요. 이미 많이 오른 종목 추격 매수는 적절하지 않고요. 현재 제약 바이오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으로는 저는 셀트리온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약으로 허가받은 자가 면역 치료제인 짐펜트라의 현지 판매 성과가 기대되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업종이 신약 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금융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9월 기준금리 인하 등 상황이 개선된다면 셀트리온뿐만 아니고 제약 바이오 전체 업황에 좀 주가의 훈풍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셨을 두 가이드님의 히든 유망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두둑하게 채워줄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유망주 궁금하시다면요. 카카오톡 채널 만렙 박주식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양한 종목과 투자 전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재테크 정보 앱 재테크존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 판단의 몫은 여러분께 있는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가이드님 저번에 나오셨을 때 반응이 굉장히 핫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히든 유망주 가져오셨는지 궁금한데 일단 김영훈 가이드님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예, 오늘은 제가 이제 반도체 부품주입니다. 뭐 정확히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모바일 핸드폰 관련 부품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업은 이제 FPCB 연성회로 기판을 일반 PCB 대비 유연한 특성을 부여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전기회로 기판을 주로 말하는데 휴대폰, 노트북, TV, 게임기,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AR, VR 등 다양한 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7,800원 규모의 중견 기업입니다. 그러면 핸드폰 부품주 내에서도 이 종목 고르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오는 10일 날 공개하는 갤럭시 폴더블 G 플립과 폴드 6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새로운 운영체제인 U1i 6.12를 최초로 탑재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다양한 생성형 AI 기능을 지원할 전망입니다. 이번에 갤럭시 1월 달에 신제품 나왔을 때도 관심이 굉장히 집중됐었듯이 이번에 이제 폴드6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해외 외신들에 따르면 유력한 신기술은 AI 그래피티인데요. G 폴드6의 S펜을 이용해서 그림을 대충 그리면 AI가 그 그림을 자세하게 완성시켜준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뭐 어쨌든 뭐래 그림도 완성시켜주고 필기 작업도 돕는 기능 등 이렇게 해서 폴드6가 곧 출시한다는데 이게 이제 사전 주문 받고 막 그렇게 되면 수혜가 예상된다면 이 가장 큰 수혜주가 이 기업입니다. 그러면 실적도 점점 좋아질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그 평균 전망치인 컨센서스에 의하면 매출액은 2024년 1조 7,400억 원, 2025년 내년도에는 1조 8,800억 원, 2026년 내후년도에는 2조 원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024년에 1,179억 원, 2025년에 1,416억 원, 2026년에 1,600억으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저번에 가져오셨던 종목도 수익률이 되게 지금도 좋은데 요거는 수익률 어디까지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요 기업은 이제 그 지금 폴드 6에 관련된 이제 수혜주다 보니까
이거의 그 사전 주문 수치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판매 수량에 따라서 이 주가가 좀 그 생각보다 많이 갈 수도 있고 생각보다 적게 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최근 5월 달부터 이제 급등해서 행보를 하다가 최근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수익률 한 20, 30% 내에서 적절히 분할익절하고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훈 가이드님의 히든 유망주 힌트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선민우 가이드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궁금하네요. 저번처럼 결론이 있는 종목이겠죠? 오늘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힌트를 드리면은 다 눈치채실 수 있는 종목이고 눈치채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이 기업은요. 일단 코스피 우량 기업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뭐 힌트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조금만 이제 주식 경력 있으시면은 듣는 순간 다 아실 거예요. 네. 네. 일단은 그냥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 이 삼각 편대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 TC본더 진동 제어 가능 장비 제작하는데 그냥 독보적으로 유일한 업체입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일단은 세 번째. 지금도 고객사가 많아요. 글로벌 고객사도 많은데 앞으로 지금 추가적인 고객사가 또 확보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버는데 더 번다.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여기까지만 해도 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설명이 필요 없는 이 종목 카카오톡 채널 만렙박 주식 친구 추가하셔서 체크하시고요. 그런데 이 실적이 지금 보니까 회사에서는 2년 뒤에 2조 원까지도 보더라고요. 실적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저기 우리 앵커님께서 힌트 하나 또 주셨는데요. 네. 뭐 이제 다 하셔라 이런 분위기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및 영업이익이 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듯이 글로벌 고객사가 계속 확보되면서 부채 비율은 점점 줄고 있고요. 자산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뭐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뭐 전혀 걱정할 이유가 한 개도 없다고 좀 생각합니다. 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까요? 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내일 바로 들어가면 되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제일 많으세요. 저번에는 네. 가져오셨을 때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요 종목은 지금이 기회다 요 정도는 아닌 건가요? 네. 지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딱 한 글자로 말했죠. 딱 지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미래 성장성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 위치도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근데 좀 더 세밀하게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좋은 가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서부터 주시를 하고 있고 관심주에 넣었다가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 나올 때마다 이때를 바겐세일이다. 우리 백화점 바겐세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처럼 바겐세일이다 생각하고 담아가시면은 앞으로 좋은 수익으로 아마 보답이 될 거고 이거는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던 장기적인 성향을 가지던 다 상관없습니다. 접근 다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의 아마 그르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20%를 먹냐 50%를 먹냐 이런 건 다 본인의 그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아마 나중에는 이제 뭐 추억 속의 그대처럼 추억 속의 주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박앤세일이란 표현을 해주셨고 어떻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도 장기적으로 접근해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선민우 가이드님의 히든 유망주 힌트판 보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 보세요.